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유진구 시칠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름이 아니고요. CE 편의점 사왔는데 농심, 김치, 사발면, 컵라면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젓가락 참고로 얼마 전에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할 때 종가네라는 가게에서 주문했을 때 이걸 덤으로 주더라고요. 야, 거기서 가져온 거니까 너무 후회하지 말아주세요. 집에서 가져온 거랍니다. 닭발 먹다가 젓가락 남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뜯어보고. 다 뜯었고요. 스프 뜯었고요.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좋아하시나요? 아니, 이거 좋아하시나요? 농심 김치 사발면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특히 김치 사발면은 농담한 게 아니고 라면 드시고 나서 밥 말아 넣으셔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물은 보온병인데 이 뜨거운 물 어디서 받아온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일하는 시설 정수기에서 받아온 거예요. 한번 뜯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래놓고 약 3분 동안 있다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은 뜨거운 물, 아니 따뜻한 물 한번 마셔볼게요. 왜냐면 목이 말랐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도 급하게 나온다고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고 나왔어요. 아우 최고. 여러분도 이제 시간 괜찮으시다면 농심 김치 사발면 컵라면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이거 제 돈 주고 사온 게 아니고요. 제가 CE 편의점에서 편의점 카드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로 결제해서 가져온 거예요. 꿀! 개꿀! 너무 좋죠? 지금 여기서 반대편에 있는 정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지 모르겠지만 정자에서 담배 피우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 장면은 차마 보여드리기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고 있냐면 다름이 아니고요. 시선이 계속 가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 잘 보이거든요. 제가 실은 유튜브 말고도 아프리카 TV에서 먹방하고 쿡방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리를 엄청 잘 못해서 그런 거지 요리한 거 좋아한답니다. 한테 괜찮으시다면 많이 놀라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TV도 유진구 시칠 TV, 유튜브도 유진구 시칠 TV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잠시만요. 오, 이제 조금 있으면 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야외에서 제가 컵라면을 먹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면 먹고 국물이 남아있잖아요. 밥 넣고 또 김가루 뿌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특히 라면은 굳이 김치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김치사발면이기 때문에 밥이랑 김가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께 안! 짜자잔!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잠시만요. 그래도 오랜만에 농심 김치 사발면 컵라면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특히 라면 중에 스낵면 말고도 김치 사발면도 밥에 말아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시간 되시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말 맛있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진구 씨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